반갑습니다. 장말 파파입니다. 굴삭기. 저번에 제가 굴삭기를 구입했죠. 중국산. 구입했는데, 뭐,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다이 작업을 했습니다. 굴삭기 보면 뭐, 엄지 찌개라고도 하고, 클램프라고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유압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유압장치가 붙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구입할 때 없이 그냥 클램프만 있는 걸로 했죠. 엄지발톱. 근데 이게 엄지발톱 쓰려고 하니까 이게 풀었다 쪼았다 하는 게 손과 이제 핀을 꼽아서 뺐다 해야 돼. 불편합니다. 뭐 얼마 써보도 안 해서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제가 실린더를 부착을 했죠. 와, 딱 이거 실린더 붙이는 것도 보통이래. 유압 호스에 실린더 맞춰야 되지. 아, 보통 이런 걸 한마디로 개고생이라죠. 여러분들은 살 때 미리 유압 클립 붙은 걸로 쓰십시오. 유압 장치 붙은 게 훨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없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실린더도 국내에서 구하면은 가격이 또 비쌉니다. 실린더는 뭐 중국산 뭐 알리에 쓰든 뭐 상관없거든요. 유압 실린더는 어차피 피스톤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고장이 없을 겁니다. 또 가격도 싸고요. 그리고 요거 클램프에 맞는 실린더 따로 나와요. 나오면 그걸로 구입해서 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뭐 찾아가지고 따로 이제 실린더를 구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색깔도 틀리죠. 그래서 저렇게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저 밸브도 제가 하나 달았습니다. 저게 방향 전환 밸브인데 저 클램프 저 엄지발톱 찍게 슬럭 하면은 밸브 돌려서도 되고 또 다른 유압 장치를 붙이고 슬럭 하면은 뭐 밑에 하나 더 이제 호수 이제 잠그는 데가 있거든요. 그 연결해서 이제 밸브 방향만 틀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굴삭기 쪽에 핸들 조작하는 레버는 하나로 쓰되 앞에 장비는 이제 두 개를 달아가지고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것도 달려 나오는 게 있고 안 달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달려 나온 게 없어가지고 따로 제가 구해서 이때 설치를 합니다. 이거 앞에 밸브 제가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고 요거는 이제 설치하는 영상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 보고 이거 하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 너무 귀찮아요. 다음부터 이런 거는 뭐 돈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설치된 걸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다이 작업을 하시겠다 하면은 뭐 안 말립니다. 저는 해보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뭐 엄지 찌개라든가 이런 방향 밸브라든가 이런 거 사용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굴삭기 바가지만 쓰실 분들은 그거만 쓰셔도 됩니다. 저는 요 하다가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 가지고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요걸 유압 장치를 쓰는 건데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필요하신 분만 하십시오. 저는 요걸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 보니까 엄청 편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노가다 한 거에 비해 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유압 호스도 맞춰야 되고 밸브도 맞춰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송가하는 데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 찍은 거 보시고 아 요렇게 하더라 힘이 드네 생각만 하십시오.
굳이 하실 분들은 안 말립니다. 근데 말리고 싶네요. 힘들어요. 근데 나름 이렇게 설치하고 뭐 사용해 보니까 폼은 좀이 나대. 앞에 뭔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저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마구 제 느낌이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핸드밸브에 핸들이 달려가지고 또 불편할 건데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험한 작업을 안 하고 땅 고르고 그냥 굴착하는 작업만 할 거니까 뭐 어디에 걸리거나 뭐 그래야 할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걸리면은 핸들을 빼면 되니까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렇게 작업이 이제 끝이 나죠. 아, 이날 날씨도 너무 좋고 좋다기보다 너무 덥었습니다. 아, 혼자 여름이 완전히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너무 빨리 온것 같아요. 너무 덥고 힘듭니다. 땡볕에 작업 오래 못 하겠어요. 자, 저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유압실린더 전진, 한쪽에는 유압실린더 후진, 이렇게 유압 호스가 들어갑니다. 기존에 저 호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어서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압실린더에서부터 조까지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호스 방향 전환 밸브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엄지발톱 저거 하나만 사용하실 것 같으면은 저쪽에 유압 호스 연결하는 데 있죠. 저쪽에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똥폼 잡는다고 저 밸브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뭐안 하실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굴삭기로 가지고 제가 반지를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지가 소화해내는 능력은 한계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큰 굴삭기는 아무래도 크니까 빨리빨리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굴삭기를 처음 운영하는 거라서 이게 좀 소툴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삽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굴삭기 이게 아무리 저가형이라지만은 고장이 그렇게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영업 뛰는 분들이 이거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 일 못합니다. 그냥 농사용으로 간단간단하게 쓰실 거는 좋습니다. 삽질 대신에 이제 요걸로 하는 거는 적극 추천합니다. 뭐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말고 뭐 구보다나 뭐 얀마나 뭐 좋은 거 있다 아닙니까? 톤수 높은 거 그런 거 사먹는 훨 좋죠. 뭐 저는 이 돈이 없어 갖고 중국산 사십니다. 중국산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 비쌉니다. 700만 원 정도 주는데 바가지 옵션 포함해가지고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지 금액에 맞게끔 일을 잘 할지 모르겠네. 잘 하겠죠. 굴삭기 하루 빌리는데 60만원 70만원 안 합니까?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저는 농장 일을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하는데 주중에 일할 때는 또 못하니까 이게 빌렸으면은 임대했었으면은 좀 손해일 것 같아가지고 큰맘 먹고 샀죠.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거는 다 이제 접어두고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제 엄지 집게 클램프 설치하는 겁니다. 실린더는 저 이거 국산입니다. 중고산 아닙니다.
이 가격이 조금 비싸게 줬어, 얘. 그리고 또, 방향전환 밸브는, 요, 포크레인용, 굴삭기용 전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좀 저렴한 걸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뭐, 아무래도 국산은, 중국산보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뭐. 써먹을라카이 뭐, 또 그렇게 해서 또 써먹는 거구요. 여러분들은 구입할 때, 설치를 해서 구입하십시오. 굳이 엄지발톱에 유압을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일단은, 편합니다. 편한 거는 인정합니다. 뒤에 보면 엄지찌개, 엄지발톱 사용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너무 편해. 뭐 사용할 때 내려서 쓰고, 안쓸때 올리고, 유압식으로 옮았다 접었다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다 유압식으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쓰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자, 설명은 이제 이만 해드리고, 나머지 영상은 이제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유압 실린더 사양이라든가, 유압호수 이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안 올렸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규격, 이거 사양 같은 거는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만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영상 보시고 그냥, 아, 이렇게 해서 쓰는구나 하고 보십시오. 뭐, 더 이상 뭐 따로 설명해 드릴 게 없네요. 한번더 말하자면, 유압 설치하니까 편해요. 편하고,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제가 레바에서부터 요 실린더까지 연결되는 요 영상을 제가 따로 하나 찍어 드릴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근데 요 영상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굴삭기 앞에까지 유압호수 나와 있고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방향전환 밸브 다 가고 방향전환 밸브에서 엄지찌개 실린더 설치하고 이게 다니까 됐겠죠? 영상 감상하시고 보십시오. 그렇게 실린더 달아보니까 편한 거 좋죠? 좋죠? 아, 이거 너무 만족했습니다. 처음에 간섭이 생긴 거죠. 스윙더 스트로크가 앞에 나왔을 때, 그 앞에 좀, 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손대면 또 일이 많아지고, 그냥, 이어서 만족합니다. 사용할 때 전에 덧대 쓰면 되니까, 항상 쓸 때는 내가 쓸 거라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부러지는 것도 지금 보시면 안쪽으로 완전히 다 안겹습니다. 약간 기본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산에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반대쪽 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